자,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어내고 있는 FC 목포. 좋아요. 자, 한 명 벗겨내면서 이영찬의 패스, 그리고 김동우 반대편 크로스 올라갑니다. 슈팅! 세컨볼! 들어갔네요. 들어갑니다. 득점이죠. 스코어는 1대0 FC 목포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볼을 뺏어낸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격을 만들어냈던 목포거든요. 네. 우측 측면으로 잘 열어줬고 김동욱 선수의 크로스, 반대편에서 오버래핑하던 김혜식 선수에게 연결이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혜식 선수의 첫 번째 슈팅이 막히는 듯 했으나,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슈팅이 골문을 이미 넘어갔다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목포시청이 네. FC 목포가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박성민 골키퍼가 한 차례 선방을 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김혜식 선수의 두 번째 슈팅은 그렇죠. 굉장히 행운이 따랐어요. FC 목포. 이번엔 조금 더 들어갑니다! 두 점차로 리드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궤적이었는데 네. 정명호 선수의 헤더가 골문 구석을 가르네요. 와, 지금은 골문 쪽으로 향하기보다는 조금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그렇죠. 크로스였는데 지금 정명호 선수가 네. 타포스트로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굉장히 번쩍 뛰어오르면서 네.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정명호 선수인데 그만큼 이제 골문 라인 쪽에서 휘어들어오는 볼이었기 때문에 볼이 이제 힘을 받기는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명호 선수가 정확하게 또 컨트롤을 해주면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FC 목포 역시나 득점력이 굉장히 심지역의 패스, 그리고 김한빈 조금 높게 뒤쪽 왼발 슛! PK가 선언됩니다! 네. 조동건 선수에게 가해졌던 그 압박 과정에서의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크로스 과정에서 일단은 페널티킥이 선언이 되고 있는 상황. 화성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게 됐습니다. 아, 이 장면에서 네. 지금 명성준 선수가 네. 손으로 이제 밀면서 넘어뜨렸다는 판정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 타이밍에 이제 만회 골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면은 화성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일 수 없거든요. 조동건 슛 들어갑니다. 네. 추격골을 만드는 화성 FC 조동건. 스코어 2대1 한 점 차가 됐습니다. 확실히 이제 조동건 선수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다 보니까 네. 윤정인 선수와의 이제 또 수싸움에서 완벽하게 또 이겨내면서 득점을 또 깔끔하게 만들어줬고요. 확실히 화성은 조동건 선수의 득점이 터져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상에서 복귀한 조동건의 득점은 팀에게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스코어는 2대1 한 점 차가 됐고 자, FC 목포 역시나 두 점 차와 한 점 차는 느낌부터가 상당히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무조건적인 수비보다는 FC 목포 역시나 공격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영찬 크로스 올라와요. FC 목포!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사실은 오버래핑을 나오지 않았던 상황, 목포가 수비 라인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김원민 선수가 측면에서 조금 외로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잘 버텨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영찬의 크로스였고 장한영 선수의 헤더. 네, 이영찬이 다시 한번 크로스, 장한영 선수의 헤더. 굉장히 박성민 골키퍼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궤적으로 골문으로 이제 볼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윤호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을 했고요. 그렇죠. 카를로스가 지금 장한영 선수가 순간적으로 가져가는 움직임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신체적인 조건, 이제 신장이나 속도에서 장점이 있는 카를로스 선수인데 이번에는 다시 하프라인 근처 오른쪽 길게 머리에 맞고 박스 안까지 가슴 떨궈 놓고 패스 잡는 골! 김영희!
네. 아, 김효기 선수가 일단은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따라가는 만회 득점을 만들어 주는 상황인데. 네. 확실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화성은 시도할 수밖에 없는 후반전 마지막 시간대거든요. 어, 일단은 김학철 감독의 선택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조금 전 화성 FC의 공격 전개 과정은 너무나도 좋았고요. 역시나 조동건 선수가 이런 능력이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박지환 선수가 잘 떨어뜨려줬고 네. 조동건 선수가 컨트롤 이후에 김효기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 김효기 선수 지체 없이 다이렉트로 발리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굉장히